여러분 그다음에 그저 그 여러분 326페이지 유치권 그죠? 유치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치권인데 유치권에서 여러분 326페이지 보면 거기 중간에 가로 2번 326페이지 경매권이 있는데 자 유치권자는 담보물권이지만 특이하게 그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래서 경매는 할수 있지만 매각 때문에 우선 변제받지 못한다. 그럼 경매하는 이유는 물건을 돈으로 만들기 위한 경매, 그걸 환가를 위한 경매고, 저당권의 경매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1번, 타인의 유치물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경락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따라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가 사실상 확보되어 있다. 자, 여러분, 요 주어가 중요합니다. 유치권자가 상대 채무자를 제외한 뭐 소유자라든가 뭐 제3자라든가 경락인에게 특히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돈 갚아라 이런 말은 못한다. 단지 내가 이 물건에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물건 못 주겠다. 유치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가지고 물건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경락인에게 유치권자가 주어 누구에게 경락인에게 변제해라고 청구할 수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유치권 경락인이 돌려받으려면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그냥 단순하게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근데 사실상 우선 변제가 확보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우선 변제가 사실상 확보되어 있다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유치권자는 주어 유치권에 기하여 경락인에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로서 제3자인 경락인에게 변제해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간이 변제 충당. 여러분 간이 변제 충당은 경매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그걸 경매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계 수리하고서 시계 잡아놨는데 지금 시계 수리비는 2만 원이고 새 시계 가격은 10만 원인데 2만 원안 준다고 해서 경매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하는데 뭐 98만 원 비용이 든다. 새 시계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경매하는데 비용이 거의 100만 원 가량 든다. 그럼 경매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시계를 자기가 하고 나머지 차액 돌려주는 거 이걸 간이 변제 충당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유치물을 직접 변제 충당할 걸 법원에 청구합니다.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간이 변제 충당은 점유하는 담보 유치권과 질권에만 인정하고 저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나머지 여러분이 그죠? 쭉 한번 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아까 있죠? 경락인에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하려면은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이 승립한 경우라야. 그럼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맺냐면은 점유 변제기 다시 뭐 점유 변제기 결연성 3개 다시 뭐 점유 변제기 결연성 그 3개가 그 경매 신청 전에 있어야 되고 점유 결연성 변제기가 한 개라도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있었다 하면은 유치권은 승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경락이 달라하면 반환해야 된다 하는 거 그거 꼭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유치권이나 여러분 유치권이나 뭐 동시행 항변권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계 수리비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여러분 앞으로 소멸시효 중단하면 법원의 절차 머릿속에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진행한다. 그러면 소멸시효 막으려면은 기간 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뭐죠?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8페이지 저당권으로 들어갑니다. 우선권 저당권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죠? 저당권은 그죠? 저당권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문제 뭐 어떻게 나올지 알수 없다는 거죠. 알수 없는데 뭐 여러분 불법 말소 제목을 함정 보면 무효등기 유용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출제하면 이런 걸 가지고 출제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피 담보 채권의 범위. 그 다음 네 번째, 요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효력이 미치는 범위. 우리에게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당 순서. 그 다음 여섯 번째, 제3취득자 보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그 다음 여덟 번째, 근저당. 공동저당, 근저당. 이거 말고 많습니다. 그죠? 뭐, 12개, 15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로 시험 문제상은 6번, 7번이고, 여기서 잘 출제한다. 요거는,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나온다면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한 개 나온다면 여기서 한 개, 그죠? 특히 공동저당, 근저당에서는 꼭 둘 중에 한 개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럼 이 적어놓고 이제 안에 내용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책이나 안 가면 요약서를 공부하고 난 뒤에 그걸 이렇게 제목을 적어봐라, 보세요. 제목을 적고 거기에 핵심이 뭔가 하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선생님 책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읽으니까 남는 게 없지. 그 읽는데 그 제목을 기억해란 말이죠. 제목을 기억해서 그 핵심을 기억하면 책 읽은 게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책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책만 100만 읽어갖고 머릿속에 남는 거 없습니다. 책 읽고 제목 만들어라. 제목 만들어서 제목의 핵심을 기억해라. 그래야 머리에 남고, 머리에 남아야 시험장에 가서 맞출 수 있다, 이게. 책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 떨어지는 사람 많죠?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어떤 데 보면 본인도 괴롭고,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눈물겹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냥 막연하게 책만 읽으면 될 거라고. 아닙니다. 공부하는 그 사람은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올라가는 친구 있잖아요. 뭐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분 어떤데 독서실 가보면 그저 조용하잖아요. 도서관 가보면 조용하잖아요. 책 펴놓고 팍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강이 지면을 철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도서관 가면 조용하잖아요. 발자국 소리도 못 내잖아요. 공부하는 모습 보면 압니다. 폼상 공부하는지 진짜 공부하는지. 폼상 공부하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집에서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도서관 가고 독서실 하고 진짜 갑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면 폼상으로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폼상으로 공부하면 능률도 안 오고 시험에 합격하기도 힘듭니다. 폼상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핵심적인 걸 공부하고 난 뒤에 핵심적인 게 머릿속에 기억돼야 되고
그 기억되어야 시험장에 가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공부 못해도 핵심적인 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이해, 이해 맞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고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어야 어디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제목이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공부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몰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진 않고 제목만 적어 놓고, 그 다음, 제군들, 우리 때는 뭐 그렇게 했습니다. 제군, 일제 잔재인데, 그죠? 제군들이 알아서,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야. 해놓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선생님, 해놓고 그러니까 한 학기 끝났습니다. 사회 선생님인데. 저 생각할 때는 저 선생님, 미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알았습니다. 아, 그 선생님이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제목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여기서 거의 걸려듭니다. 자, 불법 말소인데. 이런 거죠. 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이 있는데 1번이 불법 말소도 했습니다. 불법 말소 되면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어. 그럼 이유가 뭔가? 이유? 이유는 등기는 승립 요건이다. 등기는 승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승립할 때만 정확하면 있으면 등기는 되고 계속 존속할 필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말소 후 경매가 있은 경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경매 매각하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는 절대로 살아남는 거 없다. 무조건 소멸한다. 이게 소멸하고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데, 자, 경매가 됐다 이런 경우는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부당이득 발언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경매가 이루었다 무조건 소멸했나, 그죠? 그럼 말소되지 않고 있어도 소멸하고 몇 순위로 배당받았을 것인데 1순위. 근데 불법 말소됐기 때문에 배당 못 받았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불법 말소하면 두 개. 경매 매각 실행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은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부당이득이고, 그냥 불법 말소하면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실행, 경매, 매각 이런 말은 없으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부류. 자, 그 다음 무효 등기 유용. 이거 전부 다 기본이죠. 그죠? 그럼 무효 등기 유용은 1번 저당권. 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가 변제했습니다. 됐습니까? 채무자가 뭐 했다? 변제. 4월 1일 날. 자, 여러분 4월 1일 날 돈 갖고 완불함 영수증 받았다. 그럼 4월 1일부터 요 저당권은 무효입니다. 자, 변제하고 완불함 영수증 받았다. 4월 1일부터 요 저당권은 무효다. 네? 며칠부터? 4월 1일부터. 근데 말소 등기는 방해 제거단 말이죠. 자, 근데 10월 1일 날 돼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좋다, 빌려줄게.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담보. 야, 4월 달에 돈 갖고 말소 등기 안 한 거 있잖아. 그대로 써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은 원칙은 허용한다. 원칙은 허용하는데 언제부터? 4월 1일부터가 아니고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부터. 이거 비속어표. 언제부터?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2번 저당권이 있다면 무효등계 유효. 왜? 1번이 소멸하면 이 순위가 몇 순위로? 1순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이해관 후순위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 이해관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무효등계 유효 나오면 원칙 허용한다. 언제? 유형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부터 비소급표. 그 다음 뭐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끝납니다.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 들어가는데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여러분 실행시 경매시이지 그죠? 실행시 경매시에 우선 배당 범위 다 후순위와 일반 채권 여러분 우선 배당 하면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나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얼마만큼이냐 요 한마디로 해서 뭐 등기된 금액 뭐된 금액 등기. 그래서 일일이 등기돼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피담보 채권 범위라는 것은 그럼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중요한 것은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당권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놓고,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1번 저당권 갑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럼 그 이후에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는데, 자, 돈 빌려주고 3년 후 변제기. 3년 후 변제기인데 자 3년 후에 채권자가 받을 걸 생각할까 1억 예를 들면 뭐 4천이더라 1억 4천 그럼 자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됩니까 1억 4천 다 갚아야죠 자 근데 채무자가 안 갚는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갑이 저당권 설정해 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집을 경매해 가지고 경매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자기가 우선 배당 1번으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아닙니다. 1억 4천도 아닙니다. 뭐된 금액? 등기된 금액. 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권 해가지고 1억 돼 있다. 그러면 얼마? 1억만 배당 받고 나머지 4천은 일반 채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등기된 금액이다 이게 그래서 일일이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실제에서는 여러분 등기부 때 보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원금 외에 앞으로 돈 빌려줄 때 원금 외에 앞으로 채무자가 안 갚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금액을 일일이 기재되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원금, 이자, 위약금 이런 거 일일이 등기되어 있으면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지만 원금만 등기되어 있고 이자, 위약금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일반 채권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실행 시에 매각 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으려면은 일일이 뭐 돼 있어야 된다? 등기. 그죠? 그래서 근데 요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것 등기가 안 되어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요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4년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3년 등기돼 있을 때 3년 돼 있을 때 요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이자 하면은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자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변제기 이전과 이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다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로. 근데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이자라는 말 안 쓰고 지연배상, 지연이자
지연배상 지연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세 개 다 같은 말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몇 년분? 1년분은 그럼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일반 채권 이렇게 되죠.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피담보 채권 범위 간단하게 뭐 돼 있어야 된다? 등기. 그럼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하면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하는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어디 있냐면은 그 여러분 330페이지 그죠? 원본, 이자, 위약금. 그럼 1, 2, 3은 전부 다 등기돼 있어야 됩니다. 330페이지 피담보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등기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원본, 이자, 위약금 등기돼 있지 않으면은 일반 채권입니다. 자, 실행비용은 등기돼 있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지연배상은 자 시험은 가면 나왔다 4번, 가로 4번과 가로 5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럼 가로 5번을 가지고 출제하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은 몇 년분? 1년분 하는 거. 자 근데 여러분 그 채무자가 안 갚아가지고 배당받을 때는 1년분이고 나머지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일반 채권 그 순위 다른 사람 다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 일반 채권자와 같이 나눠 가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죠? 이 실행하는 게 아니라 갚는 경우는 채무자 줘 채무자 하면은 몇 년이 밀려있던 채무자 나오면 무조건 전부 그래서 여러분 가로 5번에 반가로 2번에 둘째 줄 따라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때는 자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때는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때는 1년을 초과하는 전부 변제해야 되고 그럼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라든가 제3취득자가 주 중요하죠. 채무자가 하면 무조건 전부 나와야 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할 때는 실행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지연배상 몇 년분? 1년 하고 되겠습니까? 근저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저당에서도 채무자가 하면은 뭐 전부고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일반 저당권에서는 지연배상 1년분이지만 근저당에서는 최고액만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잘 출제하고 시스템이죠. 그죠? 등기돼 있어야 된다. 일일이. 등기돼 있지 않아도 하는 거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그럼 채무자가 갚는 경우는 이런 거 관계없이 전부 임의로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갚는 경우는 실행했을 때 하는 건 등기됨과 요 지연배상 1년분 하는 거 이런 거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5번 저 다시 그 330페이지 5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 거기 줄치고 6번에는 목적물의 범위. 그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인데 저당권 설정의 목적물의 범위는 4개. 부합물, 종물, 그 다음에 부합물, 종물, 그 다음에 과실, 세 번째 건물, 네 번째 물상대위. 되겠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여러분 부합물 종물 하면 원칙 부합물 종물은 100조 이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럼 만약 주물에 저당권 설정해놨다 부합물 종물 원칙 미친다 원칙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예외 예외는 안 미치죠.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100조 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특약으로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당권은 정당권은 하면 이런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갖다 붙인 물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뭐 요거 그게
여러분 그죠? 그게 내용이고 거기가 330페이지, 331페이지 위에 그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과실은 원칙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행 후에는 어떻게 한다? 미친다.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예. 실행 후는 뭐 경매 신청 등기 경매 신청 등기 후 압류 후 경매 신청 등기 후 뭐 이런 거군요. 뭐 기억해 주시면 그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건물에서는 이런 토지와 건물은 별도죠. 토지의 저당권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괄 경매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무슨 경매? 일괄 경매는 토지의 저당권 저당 설정 후 신축 요거 그죠? 그러면 요 신축한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않고 그럼 토지만 실행하고 경남인 건물 철거 되겠습니까? 일괄 경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토지의 저당권 이의 신청했다. 그럼 원칙적으로 토지만 실행하고 채무자가 안 가면 경남인 건물 철거. 근데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청했을 때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무슨 경매? 일괄 경매하되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하고 건물에서는 우선 받을 수 없다 하는 것,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331페이지에 가로 3번. 되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물상 대위. 무슨 대위? 물상 대위인데, 그럼 물상 대위는 여러분 그죠?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자, 근데 이 집이 불이 나버렸다. 물건이 없으면 저당권 소멸합니다. 근데 요게 화재보험으로 바뀌어 있었다. 화재보험금. 요 아까 설정자 받기 전에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하거나, 방금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참가하면 우선 배당. 그럼 중요한 거는 설정자가 요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 미리 압류해야 된다. 어떻게 압류해야 된다? 미리 하는 거. 요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뭐 그런 거 그죠? 막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요 물상대위 그죠? 물상대위인데 근데 요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그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럼 여러분 특히 이제 요거 자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옆집에 사는 병의 실화로 이 집이 전소되었다. 자 그러면 이런 설정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을 저당권자가 압류하면은 물상대위 하는 거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병이 불을 내 가지고 집이 소멸했을 때 그러면 이 없어지면 저당권 소멸하는데 그럼 설정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한 손해배상금을 요 설정자 받기 전에 저당권자가 압류하면은 물상대위 하는 거. 그다음에 요런 매매대금 매각대금 물품대금 뭐 토지대금 이런 건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거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잘 챙겨 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가서 저당권은 실행 배당 순서 무슨 순서? 배당 순서는 어때요? 1번 비용 2번 법률 3번 순위 비교, 4번 일반 채권 이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다시 1번 비용, 비용은 실행 비용, 그다음에 제3측 필요의 필요비 및 유익비, 그다음 법률도
국민을 위한 법률, 주택 상가에서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그다음 근로기준법, 임금 우선특권, 그다음에 이제 국세징수법 당해세 하는 거, 그다음 순위비교 일반 채권 이렇게 비용 법률 순위비교 일반 채권 다시 뭐 비용 법률 순위비교 일반 채권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33페이지에는 매각대금의 배당에서 방가로 1번, 2번 묻고 고개 비용, 그 다음 방가로 3번, 3번, 그 법률, 3번, 4번 되겠습니까? 예. 두 개 묻고 5번 순위비교, 6번 일반 채권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해 두시면은 아마 혼돈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제3취득자 보호와 침해 대한 구제하고 공동저당, 근저당 끝내고 계약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